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금요 경마가 날씨도 꿀꿀한데 성적도 좀 꿀꿀했습니다. 뭐 잡배당 받치기 한 4개인가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음성은 맞았는데 문자를 하나 또 잘못 보내갖고 제주 육경주에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7배짜리 적중인데 문자를 제가 미스로 보내가지고 적중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적중이 나왔는데 뭐 A급 승부도 있고 그 메인 승부에서 1, 3차 하는 게 참 사람 돌아버립니다. 이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4대가리 절대 권력 놓고 기가 막히게 한방 때렸는데 1, 3차기 4번, 2번 쌍복 시간 10배 딱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때려 먹는 건데 좀 아깝게 됐어요.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가 꾸리꾸리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자, 빨리 잊고 토요 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과천 경마 3경주부터입니다. 3, 4, 7, 9, 10 제주는 2경주, 3경주, 4경주 그 중에 돈질 좀 빡세게 들어갈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린다. 하루 전에 이거 방송 끝나고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새벽에도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후딱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과천 3경주입니다.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3번마 마루마인데요. 직전 경주에 거세하고 체중도 훌쩍 빠져갖고 나왔었는데 뭐 마필 기본 능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직전에 거세하고 한 20kg 가까이 빠졌었죠. 마이너스 19kg. 이제 체중이 좀 불어갖고 나올 건데, 거세한 다음에도 대가리가 팔렸었고, 3차기, 아쉬운 3차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좀 470다마가 450다마로 빠졌으니까 좀 힘이 좀 빠졌겠죠? 자, 장철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꾸는 3번마 마루마. 자, 요 놈은 대가리다. 요 놈은 대가리인데, 자, 승부처 후차권에 딱 4마리 보입니다. 4마리. 그 4마리 중에, 일단 1번마 하느라, 직전에 선취입 전개로 끈끈하게 올라왔죠. 김하영 기수. 자, 이번에는 김정준 기수로 바뀌었고요. 2번마 클레어 파워입니다. 클레어 파워. 자, 요것도 직전 경주에 잠재력을 보여줬죠. 훈련이 조금 약한 게 눈에 걸리지만, 2번마 클레어 파워가 있고, 500다마짜리 4번마 동방의 혼입니다. 이것도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었는데요. 자, 요번에
문재영이는 3번마 마루마에 타고 빅투아르 기수가 올라탄 4번마 동방해온 외곽에 8번마 글로벌 플라임입니다. 얘가 인기 대가리 팔렸었죠. 장철 기수 인기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매니피 새끼 앞선에 좀 붙다가 뽀로록 하다가 외곽을 돌다가 6착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기본 능력도 분명히 있는 놈이죠. 자, 3번마 마루마를 놓고 1번, 2번, 4번, 8번입니다. 자,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를 꺾고, 네 마리가 뭐 비등비등하게 팔릴 겁니다. 비등비등하게 팔리는데, 뭐 2번 막 클레어 파워가 조금 더 팔릴까요? 아무튼 1번, 2번, 4번, 8번 중에 두 마리를 확실히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어떤 놈이 대길이로 갈지 모르겠는데 한 4배에서 한 7배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요런 거,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승부, 구멍수 없이 깔끔하게 두 방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 찍어 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승부라는 게꼭 고배당만 있는 거 아니죠? 자, 요런 찍어 먹기도. 짭짤한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 3번마 마루마를 놓고 한방 찍어 먹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목이 또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말을 좀 조금 할 테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국산 5군 1300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요, 눈딱 감고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백판성입니다. 거의. 제가 요 위에다가 인기순위 저바닥에 누워있는 놈, 한 놈. 아마 현장에 가면 이 4번마 세인트 루카, 4번마 세인트 루카, 거기에 7번마 원더풀 샘, 그죠? 세인트 루카 원더풀 샘, 요두 놈이 아마 깜빡거릴 겁니다. 세인트 루카 원더풀 샘, 뭐 직전 경주에 2착, 3착 나름대로 잘 뛰었는데요. 자, 먼저 이 4번마 세인트 루카. 7번 7전에 1승인데요. 좀 마필이 좀 느리죠. 마필이 좀 느리고 한타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그닥 여력이 별로 없었다. 이빨 갖다 들이댄 겁니다. 목차긴 합니다만은 4번마 세인트 루카, 그 다음에 7번마 원더풀 샘, 원더풀 샘. 직전에 송재철이가 차분하게 따라갔다 붙였는데 이 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양전지 파행이 네 번이 있었죠. 다리가 좀안 좋아서 출주 공백을 좀 늘려갖고 나왔습니다. 4번, 6번, 이거, 대끼리 맞건, 분명히 저는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곳곳에 한 서너 마리가 보입니다. 이거 두 놈이 다 자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자고 후보군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번마 실버스타가
대가리는 아직 조금 높은 맛은 있지만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 경주도 그렇고 점차 호전세로 걸음이 늘고 있다. 자, 3번만 런런런 2역 기수로 바뀌어 있는데요. 자, 연마필은 나름대로 계속 편성이 셌어요. 뭐 하이퍼카, 삼정 탑버스, 세네윈 계속 부미노 기수가 타다가 결국은 이제 이혁이한테까지 왔습니다. 거기 6번만 럭키 클럽이 멀로 기수가 탔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거는 좋은 놈이죠. 거기다가 신영철이가 완전히 후미권에 잡고 탐색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멀로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멀로 기수. 마지막이 아니고요. 8번마 더 파이팅. 일단 선행 출라이 쏘고 나가죠. 외곽에서 휙 하고 갈고 나갈 건데 조금 짧은 맛은 있지만 지금 주로가 완전히 지금 뭐 미나리 바치고 비 오는 주로라서 선행 가서 버텨도 할 말이 없다. 8번마 더 파이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누비고입니다. 문성혁이가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요번에도,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보다는 훨씬 상대가 약해졌다. 훈련시 모습도 괜찮다. 자, 이렇게 4번 세인트 루카, 7번 원더풀 샘, 두 놈의 갖다 맞짱 뜰 놈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조철이 요 위에 올려놨듯이 배당판 아나짜리 아주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4번 세인트 루카, 7번 원더풀 샘두 놈이 다 자빠져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혼전 경주 중에 조철이 노리고 있는 아나짜리. 자, 이거는 착심하고 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요. 뭐 20배, 30배, 40배 넘어가는 배당에 나는 돈질하기 싫다. 나는 10배 아래짜리에다 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4경주는 차라리 쉬는 게 낫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무조건 터졌다. 착심하고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이 세 번째.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원래는 요거 7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갈라 그러다가 4경주로 바꿨어요. 4경주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려고. 요 7경주는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 게임인데, 뭐 적중의 자신도는 사실 7경주가 더 있지만, 배당을 좀 한번 노려볼 마필이 딱 걸려있어서 4경주를 메인으로 갔다. 그만큼 7경주도 메리트가 있는 경주라는 얘기죠. 자, 요번 7경주에 제가 요 위에 은성마루 선행받고 끝나냐 올려놨죠.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 1번마 은성마루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입니다. 이거를 놓고 때리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져가질 않았죠. 자, 1번마 은성마루는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잘해야 그냥 받치기 아니면 씩씩하게 그냥 꺾는 마필.
좋죠, 일본 게이트에. 선행 가기도 좋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직전 경주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선행 가서 다 잡힌 거예요. 선행 가서. 6번 뛰면서 한번 들어왔는데, 승군 전에. 그 승군한 다음에 앞에 뽀로록 뽀로록 가다가 지금 다 결론은 부러졌습니다. 자, 요번 경주에 1번 마 은성마로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지만 불안한 인기 1이다. 남들이 뭐 1번 놓고 쫙 팔린다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래, 니네들 1번 놓고 많이 살아. 땡큐다. 우리는 조철이의 달러 박스를 놓고 때릴 것이다. 자, 1번 마, 은성마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전만 바치는, 잘해야 바치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고,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붙여 먹을 놈 역시도 준비가 돼 있는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후반부 메인 두개 남았죠. 9경주와 10경주입니다. 9경주와 10경주. 자, 혼합 4군 1800으로 열리는 9경주입니다. 야, 요 1번 타이탄 삭스, 2번 퍼스트 드림, 2번 퍼스트 드림이 선행 가고, 1번 타이탄이 따라 붙고, 그 2번, 1번, 1번, 2번, 두 놈이 1, 2번 게이트에서 사이좋게 최저 배당으로 갑니다. 자, 제가 둘 중에 한 놈, 부러진다 그랬죠? 부러지면 2번 퍼스트 드림이 부러지는 거죠. 1번 타이탄 삭스는 뭐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까지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전 경주에도 거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1800이면 날라오는 그림이었는데, 1700 경주. 그래서, 자, 1번 마 타이탄 삭스는 믿는 놈이고, 이 2번 마 퍼스트 드림이 최저 배당이 가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는 모래 안 맞고 잘 뛰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외곽에 11번 썬포레라는 마필이 빠르죠. 아마, 선행 경합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2번 마 퍼스트 드림. 과연 승군 전에 늘어난 경주 거리에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거. 2번 마 퍼스트 드림을 뒤로 돌려놓고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 1번 마 타이탄 삭스를 놓고요. 그럼 뭐 퍼스트 드림 말고 몇도 안 되죠? 자, 3번 마 천군 직전 경주에 요거 노려봤는데 장철이가 좀 외곽을 갔다가 자리 못 잡고 뺑뺑 돌아가지고 전개가 좀 꼬였던 마필이고 5번 마 추토마 자 이것도 송재철이가 꼭 잡고 탄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눌렀어요. 취입 타임을 좀못 참, 못 찾은 것 같았고 6번 마 티즈 에너지. 자, 요것도 빅토리로 바꿔놨는데, 이건 출발하면서 부딪혔죠? 방해받고, 외곽 돌고, 꼬였던 마필이고, 6번도. 10번 마 글로벌 럭키. 직전 경주 우리가 요거 배당으로 한번 노려봤는데, 김동수 기수. 역시나 김동수였죠? 자, 이번엔 멀로로 바꿔놨습니다. 차라리 멀로가 낫습니다. 김동수보다는. 요런 마필들까지, 뭐, 썬포레가 설마 버티겠습니까? 암만 김태희가
3kg 부담 중량 덜어냈어도 좀 짧다고 보고, 자, 요네 마리, 다섯 마리 안에서 1번마 타이탄 삭스에 붙여가지고, 꺾을 말 꺾고, 완틀로 갖다 붙여 먹을 아나짜리 한 마리. 뭐 배당 글쎄요, 뭐한 10배 남짓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뭐 메인 승부 한 방에 10배짜리 한 방이면 전세 한 칸이죠, 뭐. 그죠? 자, 요거 구경주 1번마 타이탄 삭스 놓고 2번 퍼스트 드림 현장에서 앵간한 문제 꺾고 가겠습니다. 뭐 들어오면 그런 거 틀리는 거죠. 뭐 받치기 배당이 나오면 뭐 안전빵으로 그냥 받쳐 가는데, 혹시나 받치기 배당이 안 나오면 꺾고 간다까지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별정 B형. 자, 이게 10경주 여기서 상한간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다 나왔죠. 6월 11일 구경주에 뛰었던 놈들, 뭐 돌아온 뽀빠이, 레이먼드, 트리플, 남산의 별, 서울탱크, 마이티칩 전부 같이 뛰었던 놈들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뽀빠이가 아쉽게 날라오다가 아쉬운 3착이었고, 남산의 별이 슬금슬금 선행 갔다가 넘겨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2착이었고, 우리가 노렸던 10번 마이티 칩이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4착이었어요. 착차도 별로 없었죠. 이네 마리가 뽀로록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흑록대부라는 마필한테 막혔어요. 우리가 이거 한방 맞건 때려놨었죠.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전 경주에 뛰었던 놈들이 다시 한번 맞짱을 붙었는데, 자, 요번에 승부 포인트는 기본 능력이 우선이냐, 아니면 전개가 유리하게 펼쳐질 수 있는 놈이 유리하냐, 어떤 놈이 진카냐. 기본 능력으로 따지면 3번, 10번 한 방입니다. 3번, 10번. 돌아온 뽀빠이하고 마이티 칩하고 기본 능력으로 따지면 3번, 10번이죠. 3번, 10번. 거기에 6번마 센스쟁이. 이거 무시 못하죠. 직전 경주는 뭐 와이템배 센 놈들이었고, 계속 바닥에서 3번을 날라왔던 놈입니다. 2군 승군전에서도 날라왔죠. 전개가 유리한 놈은 또 누구냐? 8번만 남산의 별이죠. 전부 다 선취평이기 때문에, 뭐, 나홀로 선행, 전개가 유리한 놈이고. 자, 3번, 8번, 10번 이외에 6번만 센스쟁이도 기본 능력 있다 그랬죠. 그게 안쪽에 있는 2번마 레이먼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페로비치가 좀 서둘렀죠. 자, 2역으로 또딱 바꿔놨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판에 상관없이 조천의 전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한 방으로 노리는 그 두 놈의 배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0배는 될 것 같습니다. 20배. 아무튼 기본 능력대로 센 놈 순서대로 놓고 때릴 건지 전개가 유리해진 놈으로 놓고 때릴 건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일단 좋게 보는 마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한 마리라도 또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서운하지 않죠. 8번마 남산의 별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전개가 유리해진 놈. 하지만 8번마 남산의 별에 붙여서 엉뚱한 놈에다가 제가 한 방 조질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3번 뽀빠이 아닙니다. 아마 3번 8번이 최저배당이 갈 것 같은데 최저배당 너나 사세요 하고 엉뚱 쌩뚱한 놈 하나 상한가짜리에다가 한방 채로 박을 예정입니다. 8번마 남산의 별이 부러지는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놈을 아예 현장에서 대가리로 놓고 갈지 8번 남산의 별에다가 한방 찍어 먹을지 자 그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아무튼 현장 예상 과천 마지막 식경주 전세 한칸 때리러 갑니다. 자 상한가 1,000만 원 한번 찾아오자고요. 과천 마지막 식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3,4,7,9,10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제주 경마는요 초반전에 다 때려잡습니다. 2경주, 3경주, 4경주 초반에 승부가 다 걸렸어요. 후반부에는 과천경마를 좀 때려잡는 거고 제주경마는 2경주,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연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결론은 찍어먹기입니다. 3번마 예스원 3번마 예스원 직전경주 안득수 기수가 출발이 좋았죠. 출발이 좋았는데 뭐 마피를 믿어서 그런가요? 가는 대로 그냥 꼭 잡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직선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특기생 이거 센 놈도 아니잖아요. 특기생 예스원 직전 경주에 약간 아니란 말머리로 보였던 안득수 기수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안득수 기수가 선행마 잘 타는데 오늘도 우리 그 뭡니까 메인 승부에 통쾌가 제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60km에 부러졌는데 야 그걸 또 엮어먹질 못하네요. 자, 아무튼 요번 경주 3번마 예스원 예스원 요놈을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니까 아마 예스원이 현장에서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겁니다. 믿어 못 믿어로 뭐 안쪽에 1번 아르곤도 있고 바로 옆에 4번 금령포도 있고 발빠른 마필들 9번 새세상도 있고 또 뭐 선행 비빌 것도 같고 안득수 좀 찝찝하고 이래서 믿어 못 믿어로 좀 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은 3번마 예스원 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요 놈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맛있는 배당으로 짭짤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필요없는 빨갱이들 싹 정리하고요. 자, 3번마 예스원 놓고 찍어먹기 한방 이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이 3경주와 4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3경주입니다. 자, 레이팅 40점까지.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야, 요것도 알딸딸하니 재밌습니다.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데요. 조철에 달러 박스 한 놈이 또 시원하게 갖다 꽂을 예정이죠. 먼저 2번마 누리호. 직전 경주에 백서양의 누리호. 배당 짭짤했죠. 7배인가 나왔는데. 10번, 3번. 우리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죠. 자, 다시 한번 2번 게이트 받았고, 5번마 마리오. 이겼단 마리오. 먹었단 마리오. 자, 마리오. 최근 2연속 입상입니다. 부담 중량이 뭐56 정도 올라갔는데, 2kg. 요거 이소영 기수하고 잘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마리오. 거기 7번마 황금 여걸 있습니다. 황금 여걸. 얘가 직전 경주 대가리 팔렸죠. 우리가 백서양에 누리호 한방 때릴 때. 자, 직전에 좀 아쉬웠다. 장우성이에서 1월 달에 대가리 쳤던 김홍건이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7번마 황금 여걸. 그 외에 배당 낼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요. 자, 신마 데뷔전 갖는 놈인데. 1번마 와홀산맥. 자, 요거 안득수 기수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이거 기습 선행 조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경주거리 10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행받고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1번마 와홀산맥이 있고, 이 와홀산맥하고 같이 재검을 받았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8번마 청마투지. 요것도 아나짜리고요. 외곽에서 차분하게 선입전개할 10번마 청파도. 부담 중량이 좀 너무 58kg까지 올라가 있는 게 조금 부담이지만, 뭐 7번 황금여걸도 58이고 해볼만 하죠. 자, 과연 2번, 5번, 7번, 2번 누리호, 5번 마리호, 7번 황금여걸, 2번, 5번, 7번 이외에 아나짜리들 제가 말씀드렸죠. 1번 와홀산맥, 8번 청마투지, 10번 청파도까지. 자, 요거 6마리로 압축을 해서 제주 3경주 메인 아주 기가 막힌 배당으로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불안한 인기마 사정없이도 날려야죠. 직전에 됐다고 요번에 또 팔리는 마필 사정없이 꺾고 갑니다. 직전 편성하고 이번 편성하고는 또 다르다. 한라마 3등급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제주 3경주 달러박스 승부 긴말안 하고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제주 메인 사경주. 조철하고 사대 잘 맞는 놈이 또 하나 기어 나왔습니다. 제주 사경주 메인승부. 자, 제가 이런 말은 처음 써놨죠. 조철과 사대가 잘 맞는 용천 호우. 또 왔다. 대가리입니다. 제가 이 용천 호우를 놓고 때릴라 그랬는데, 뭔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아무 질병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감기 잠깐 걸린 거 하나밖에 없죠. 깔끔합니다. 병력난에. 결론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고 왔다는 얘기죠. 용천호우. 얘는 데뷔전 가질 때, 늦발하고 막 부딪히고 정명일이가 얘 때문에 재미 좀 봤죠. 조철이 데뷔 전부터 요놈의 기본 능력, 기본 싸가지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용천호우 들어온 게임은 다 먹었습니다. 용천호우가 빠진 게임은 다 빼고 갔습니다. 이런 게 4대가 잘 맞는 거죠. 자, 요번 경주는 어떠냐? 출주 공백이 우려스럽지만, 대가리다. 마필 상태 아무 이상 없다. 제가 요거 메인 승부로 가져가려고, 우리 제주재란 후배들 거 동영상을 좀 보자 그래갖고, 몇 번을 봤는데, 아주 팅글팅글하고 마필 상태 최상입니다. 뭐 별로 뭐 신경 쓸거 없고요. 원유일이 또 대가리 한번 까는 그림입니다. 경주거리도 1000m 경주거리 계속 적응했던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용천호우를 놓고 자, 승부처의 포인트는 이 9번마 특기생이 택길입니다. 특기생. 요거 여러분들 특기생 생각나시죠? 6월달이 아니고 아마 4월달인가쯤 된것 같은데요, 요 점퍼. 제가 남들 아무도 안볼 때,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수요 프레시부터 오픈해가지고, 까드렸던 그런 경주죠. 특기생, 4월달, 이게 8월달인가. 하여간 요 특기생은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아가지고, 아, 못 찾겠네. 아무튼. 자, 이 특기생 놓고, 특기생이 최저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무조건 한구라 해야 되겠다. 자, 용천 호우 대가리 놓고요. 최저배당 거기다 전현준이까지 올려놔갖고 더 팔리는 9번마 특기생. 최저배당 가는 거 찬스다. 3번마 용천 호우에 붙여서 찍어 먹을 놈한 놈. 야리야리한 놈, 한 놈. 조철이가 또딱 뽑아놨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큰 배당은 아닐 건데, 한 8배, 10배 사이 정도 보고, 8배, 10배. 3번마 용천호우를 놓고, 최저배당 팔려나가는 9번마 특기생이 아닌, 얄얄한 놈 하나. 한방딱 걸렸습니다, 이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장학금 한방 때리겠습니다.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2경주, 3경주, 4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7, 9, 10, 제주, 2경주, 3경주, 4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 4경주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마음에 좀안 들었는데, 조철이 뭐 언제 금토일 연장 막 갖다 조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오늘도 금요 경마에 아쉬운 거 좀, 방구만 낀거몇 개가 있었는데, 경마가 되는 날은 그런 게 전부 한구라하고 엮여집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는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가지고,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께 멋진 마번으로 시원하게 한구라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7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